자, 얘기했던 대로 오늘 가정법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5과부터 내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혼합가정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if she had lost her job. 만약 그녀가 언제 뭐 했었더라면이었죠. 자, 2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지인이 해볼까? 여기에 today가 핵심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해보면, 만약 그녀가 언제 과거에 그녀의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됐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f she had not lost her job 이었었더라면, 과거에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she would take a vacation now. 여기도 now가 핵심이죠. 언제? 지금이라고 now라고 밝히고 있죠. 뭐 할 텐데? 휴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휴가 갈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네가 언제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you might be a doctor today. 오늘 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의사가 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 직설법. 예. as because. 그렇죠.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as she lost her job, she, 뭐 의미적으로 어울리는 건, 그렇죠. can't가 좋겠죠. can't take a vacation now. 현재 휴가를 즐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as because you study harder, you are not a doctor today. You are not a doctor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출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이과의 제목이 뭐? 혼합가정법. 됐습니까? 엄마야 너 뭐야? 아이, 또 쓸데없는 짓 한다 해. 자, 그러면 뭐 무슨 뭐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 근데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했습니다. If you 뭐뭐뭐 the letter before you would understand her now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요거랑 요거. 오케이. 자, 일단 뭐 여러분들 풀이 해보겠습니다. 승빈 1번. Okay. If you had read the letter before you would understand her now. 오케이.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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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이 2번. 뭐라고? Snow yesterday. The road would be better now.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요런 거 요렇게. 그럼 계속해서 승빈. He would be happier now. Okay. 여기는 뭐 하나 없고 여기는 대신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중에 1, 2, 3 중에 하나 틀렸죠? 이번 어떻게 고친다? 스노우를 스노우드로 해야 되겠죠. If it hadn't snowed yesterday, the road would be better now.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for you. Anything else? Flush the toilet, soda, careful, feet, travel, different from, forget, shoes, some, pay a fine, will have to pay, excited, Singapore, Singapore 아니었어? Singapore. 너는 Singapore 왔어, Singapore. 근데 Singapore거든. 아, 이가 없나?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구나. Rule in the subway. Drink. Because. Fine. Anything. Okay. 잘했네요. 아니, 뭐 틀렸는지 표시 안 해주세요. 내가 얘기했는 그거. 아, 싱가포르밖에 안 틀렸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before가 있으니까 전에 네가 그 일기를 뭐 했었더라면, 읽었었더라면 네가 언제? 현재, 지금 그녀를 이해할 텐데 이러고 있죠. 그래서 as you read the letter before you can't understand her now. You don't understand her now.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because yes it snow. 아따 오래 걸린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아, 지금은 과거 완료 형태의, 그렇죠, 나 집어넣은 건데, 과거 시제로 그냥 바꾸면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제 not을 또 빼야 되겠죠. 그렇죠. As it snowed yesterday, 어제 눈이 내렸었기 때문에 As it snowed yesterday, the road is not good now. 됐습니까?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싱가포르로 바꿨습니까? 싱가포르에서?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네는 다음 시간에 읽기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f, 아이고, if가 if란다. As he, 그렇죠, as he didn't work harder, 그가 더 열심히 과거에 노력하지 않았었기, 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he isn't happier now. 됐습니까? He isn't happy now. 현재 행복하지가 않다. 됐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발로한, 너 참 교재 준비됐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할 거야. 발로한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인이 먼저 해볼까? 시 could use it now. 계속해서 승빈. If he had not had lunch earlier, he would not be hungry now. 그래서 이제부터 해서 이렇게 그녀가 언제 과거에 그녀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언제 현재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As she lost her smartphone, she can't use it now. Okay, 그 다음에 if he had not had lunch earlier, 만약 그가 언제 과거에 더 일찍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he would not be hungry now. 그는 언제 현재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됐습니까? As he had lunch earlier, 일찍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he is hungry now. 네? 점심을 11시 먹어서 지금 배고프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학 공식처럼 하면 틀린다. 계속해서 만약 내가 프랑스어를 언제 과거에 안 배웠으면 나는 그와 지금이란 말이 보이네요. 지금 말할 수 없을 것이다는 뭔 것이다야. 지금 말할 수 없을 텐데 를 영어로 표현한 버전은 승빈. If I had not learned French, I couldn't talk with him now. If I had not learned French, I 그다음 뭐? Couldn't talk with him now. Now. 그 다음에 만약 지하철이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회의 중일 텐데 라는 표현 지인이가 완성시켜주면
If the subway had arrived late, I would be in the meeting now. 오케이. 그래서 여기 틀린 거 하나 보이죠? 그래, had PP, had PP. P 한번 놔볼래?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안 배웠으면 지금 대화를 못 나눌 텐데 내가 과거에 배웠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As he, as I. French, I can talk with him now. If the subway had not arrived late, 만약 지하철이 과거에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회의에 참석해 있을 텐데 그런데 지하철이 과거에 늦게 도착해서 나는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As arrived late, I am not in the meeting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중간고사 치고 나서 시험 치면 되겠죠. 다 까먹고 나서 시험 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까? 다시 복습을 꼭 하시고 나서 시험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 시간 나면은 미리 살짝 복습하고 쳐보시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와, 신나죠? 근데 이제 두 번만, 한 번만 더 하면 그건데? 뭐예요? 졸업인데? 네, 맞지. 아, 예. 자, 그래서 혹시 저는 옛날 책이기 때문에 약간 얘들 절대로 깨울러가지고 그런 짓은 안 하긴 하던데. 됐습니까? 뭐 다른 거 있으면. 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케이. 이제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바뀔 때가 됐어. 그치? 저희 내년에 바뀐다 해서. 진짜? 젠장, 씨. 또 타이핑해야 돼. 어우, 짜증나. 일체안 바꾸면 안 되나? 아, 그렇지. 내후년? 내후년, 그때. 공립부터 이제. 바뀐대? 아이씨. 공립이 아니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오가 오단원입니다. 학교 진도는 어디 하고 있나요? 문법, 대화. 대화 끝났고, 네, 문법은 아직 안 했고. 아, 저희 그 딱, 뭐, 뭐지? 맨 처음에 등사부문. 예. 이름 되게 더럽죠? 자, 먼저 명사들부터 만나봅니다. 자, 우리가 명사를 학습할 때는 영어랑 우리말의 다른 점 뭐, 셀 수 있나 없나? 됐습니까? 그런 것들. 이 명사는 가산 명사인가, 불가산 명사인가, countable none인가, 아니면 uncountable none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하실 거예요. 그냥 countable none이지, uncountable none이지, 이런 식으로. 자, 행동은 behavior. 됐습니까? behavior. 끝에 OR 스펠링. 우리 스펠링 전문가 계시죠? 해석 전문가, 스펠링 전문가. 제발, 자신 없는 건 한 딱 눈 감고 세 번 네 번만 써봐라. 다섯 번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행동하다라는 동사는 behave. 그래서 이게 behavior 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일단 행동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action이고 action의 동사형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관계된 언어로서 알아두시고요. behavior, behave. 오케이. 그래서 뭐 불손한 행동 하고 싶으면 mean behavior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뭐 공손한 행동, polite behavior. 그렇죠? polite behavior를 보고 manners라 그러죠. 그렇죠? manners makes the man 뭐 이러죠. 그렇죠? 어떤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킹스맨에 나오죠. 킹스맨 봤어? 봤어. 19금인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경쟁 대회 competition
됐습니까? Competition 뭐 이제 이런 단어들 막 나옵니다. 그렇죠? Competition. Competition도 뭐 고등학교에서 많이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동사형이 보이네요. 오케이. 경쟁하다. Compete. 자, 그 다음에 Competition 같은 말은 Contest죠. 오케이.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통문장 진행하는 건 잘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멋지가 아니고 멀치라고 썼네. 멀치. 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고요. 다음 시간에 통문장 한번 더 할게. 자,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형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형용사형은 뭐냐? Competitive. Competitive. 안녕히 가세요. Competitive. Competitive의 뜻은 경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파생어 학습이라 합니다. Competition, compete, competitive. 뭐 competitive mood, 뭐 competitive environment, 뭐 이렇게 하면 경쟁적인 환경, 뭐 경쟁적인 분위기, 뭐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수시로 수시 정시 나는데 수시로 학교를 가게 되니까 대학교 정해지니까. 학교 분위기가 매우 어떻겠어? Competitive 하겠죠. 됐습니까? 쟤를 눌러야 돼, 쟤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적은 enemy. 됐습니까? 친구는 friend. 서로 반대말 관계. enemy, friend. 뭐 다음 중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 enemy, friend 있으면 반대말 관계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엉덩이는 히프 히프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뭐 그럼 우리 신체 부위 한번 뭐 정리해 볼까요? 허리는 오케이. 엉덩이 허리 쪽이 그러니까 허리랑 가까운 엉덩이 쪽을 힙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허리는 뭐예요? 웨이스트죠. 그렇죠? 오케이. 남들이 모를 만한 신체 부위인데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까? 뭐 발가락 알 거고, 그렇지. 발가락 토 아니야 토? 발톱 아니에요. 어? 발톱? 네일인데. 발톱은? 손톱? 토 발가락 토. 발가락 토. 에이, 손가락 알 핑거 알면서 토는 몰랐어? 네. 발목은 뭐지? 발목 발목 앵클이죠. 앵클. 앵클 부츠라고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앵클 부츠.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앵클 부츠라고 그러죠. 무릎은 알 거고. 그렇죠. 무릎도 몰라요? 니니니니니 무릎 니. 여기다 L 붙여서 kneel 하면 이건 동사 됩니다. 무릎 꿇다. knee, kneel. kneel down before the king. kneel down before the king. 대왕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니, 무릎, kneel. 무릎 꿇다. 오케이. 뭐, head, shoulder, knee and toe, knee and toe. head, 예, head, shoulder. 원래는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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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보고는 chest라 그러고, 여기를 보고는 abdomen이라 그러고요. abdomen. 이 팔다리 빼고, 이 부분. abdomen. 몸통. 뭐 토르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뭐, back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thigh라 그러죠? thigh. thigh. 다이 맞습니까? 헤이 네. T-I-G-H-T 다이.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칙은 러버.
Large, large. Low가 아닙니다. Low, low라고 발음하면 원어민들한테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들려. 그러니까 low야, low, low, low. 오케이. 그래서 법정을 영어로는 court라고 하고요. 법정. court는 뭐 테니스 코트 할 때 그 코트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코트에 들어가면 이제 저지가 제일 높은 곳에 앉아있죠. 판사? 심판이라고 그럽니까? 물론 저지가 심판, 운동 경기에서는 저지가 심판 맞습니다만 코트에서는 판사겠죠. 그래서 뭐 우리 이 사람 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lawyer. 예, 그 다음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prosecutor. 됐습니다. prosecutor. 오케이. 몰라. 오케이. law라는 거. 뭐 도대체 내용이 뭐길래 이런 게 나올까 궁금하죠? 하나도 안 궁금하죠? 오케이. 그 다음 마음, 정신? mind. 오케이. mind는 동사로도 쓰이죠? 싫어하다. 오케이. mind and body. 몸과 마음. 뭐 이런 뜻이겠죠. mind and body. 자, 여기까지 셀 수 있는 명사 한번 정리해보면 behaviors, competitions, enemies, hips, laws, minds 가능하네요 다. 됐습니까? 오케이. 행동들, 경쟁들, 적들, 엉덩이들, 법칙들, 마음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발표는 presentation. 오케이. 동사형은 오케이. present 하면 뭐 쭉쭉쭉쭉 떠오르시죠? 선물하다. 어? 아 선물. 아 동사. 선물. 선물. 의. 그리고. 비 프레젠트 앳. 참석한. attend. 비 프레젠트 앳. attend. attend는 엔터 갔다, 비짓 갔다, 뭐 이렇게 식으로 쭉쭉쭉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술술 나오셔야죠 이제. 그쵸? 네. 그리고 present가 참석일, 참석한 이란 뜻일 땐 absent. absent, absent. 불참석한. 예, 반대말. 예. absent, 불참한, present, 참석한. 됐습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서 absent-minded 이런 표현 만나게 될 거예요. absent-minded. absent-minded가 뭔 뜻일까? absent he looked absent-minded. 어 뭐라고? 그렇죠. 그럼 정신 나가 보였었어. he looked absent-minded. 그러니까 mind가 부재 중인 상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나오네요. 뭐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리학 psychology 됐습니까? psychology. 뭐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예요? psycho 됐습니까? psychology 심리학. 그럼 심리학자는 뭘 것 같아? 그렇죠. psychologist, pianist. 보통 명사를 직업으로 바꿀 때는 피아노, 피아니스트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psychology, psychologist, IST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심리학을 전공한다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I major in psychology. I'm major in psychology. 됐습니까? major는 minor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major가 또 무슨 뜻도 있었더라. 다수의, 중요한, major league. 됐습니까? 근데 얘가 전공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었어. major. 오케이. 얘는 과목명이죠. psychology 말이야. 과목명이니까 뭘 싫어하죠? 영어 공부하다 뭘 싫어하지?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관사를 쓰지 않죠. 중1 때 배웠습니다. 축구하다,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study the English 안 하죠. 사커 같네요 얘. 됐습니까?
과거분명은 문장에 사용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사이콜로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 relay. 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경주하다? 아니죠. 뭔가를 계속 연달아서 계속 이어서 뭔가를 하는 거. 연속 계속 이어서 뭘 하다 이런 뜻. 됐습니까? 이어서 뭘 하다. relay. 그 다음에 경쟁자는 뭐다? rival. rival 같은 말은 competitor도 competitor, rival. competitor 어디서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쵸? competition 됐습니까? competitor, rival. 자, rival하고 enemy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유딩 수준 정신 상태고요. 됐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friend이면서 rival일 수 있죠. 됐습니까? friend이면서 enemy일 수 있죠. 있냐? 없지. 됐습니까? friend이면서 rival일 수 있어 없어? friend이면서 enemy일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죠. 서로 반대말인데 bright 하면서 dark 할 수 있어? 어? 밝으면서 동시에 어두울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rival과 enemy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법 해결책이 보이네요. 해법 해결책 solution은 고등학교 때 무슨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냐? 용액이란 뜻으로도 만날 거예요. solution. 생뚱맞죠? solution, 해법,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용액이란 뜻으로도 만난대요. 동사형 보입니다. 잘 알고 있는 solve. 됐습니까? 해결하다, 풀다. 자, 그 다음에 운동회는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뭐? sports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보이네요. 낯선 사람 stranger. 형용사형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stranger는 낯선 사람이란 뜻도 되지. 명사로서는 낯선 사람이란 뜻도 있겠지만 얘 쳐다봤더니 무슨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 이거? 얘는 무슨 뜻도 될 수 있지?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아, 네. 최상급은 strang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strangest, stranger, strangest 낯선 사람. 자, 외국인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내가 뭐 영어 잘하게 생겼는지 갑자기 길을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하고 튀면 된다? I'm a stranger here 하고 튀면 돼요. 됐습니까? I'm a stranger here. I'm a stranger here. I am a stranger here. 방금 뭐라 그런 거야? 나도 여기 잘 몰라요. 이 동네 잘 몰라요. 나도 딴 데서 온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I'm a stranger. 난 낯선 사람이야. 아니고요. 나도 여기 처음 왔어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후원자, 지지자, supporter. 됐습니까? 후원하다, support. 됐습니까? 뭐 supporters 이런 거 뭐 언론 뭐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자 메시지, text message. 그 다음에 보니까 presentations 되죠? psychologies는 안 되고요. relays. 이거 y를 i로 고쳐야 되나? 그냥 s만 붙이면 되나? 그렇죠. 앞에 모음 있으니까. 그렇죠. toy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수형 만들 리가 없죠. 그냥 s 붙이면 되지. 모음 y잖아 이 똥개야. 예, 그렇죠. 그게 문제죠 지금. rivals 되고요. solutions 되고요. sports days는 뭐 쓸 수도 있는데 잘 안 쓸 것 같고요. strangers 되고 supporters 되고 text messages 되네요. 됐습니까? 웬일로 셀 수 있는 명사 되게 많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어떨 시 어찌십니다.
섞어놨기 때문에 어떠신지 어떠신지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서 apart 무슨 시? 부사죠. 됐습니까? 어찌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라. 그것들을 분리해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것들을 분리해 두세요. Take them apart. Take apart them 되겠죠? 될 리가 있냐? 예. 이어 동사란 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동사 플러스 부사야. 그렇죠. 그러면 take apart them이야? Take them apart야? 알간? 몇 학년 때 했던 거? 1학년 때 했던 거. Pick up, pick it up 밖에 안 된다. 낑가나라, 낑가나, 제발. 예? 네? 내가 유도했어. apart가 부사인 걸 증명했어, 방금. 그리고 분리하다가 take apart라고 했고. 예? 네? 동사 플러스 부사면 이어동사잖아. 오케이. 그래서 apartly 이런 건 없습니다. apart 자체가 부사입니다. 그 다음 뭐 평균적인 한국인 average Korean은 존재할까요? average Korean middle school student는 존재할까요? 아니면 존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걸 자꾸 존재하도록 유도하는 걸 보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적인 대한민국 중학생은 이래야 됩니다. 막 이러면. 그렇죠. 개처럼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될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되라고 시키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전체주의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average 평균적인. 예, 보통 이제 뭐 다 그 볼링 치는 사람들 보면 야 너는 에버리지 얼마야? 에버리지 얼마야? 뭐 이럽니다. 그렇죠. 너 평균 점수 몇 점씩 나오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average 평균적인 뭐 평균적 여러분들 average를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 average wage라고 해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제일 많이 만나는 거 이거겠다. average wage 하면 평균 임금이란 뜻입니다. 평균 임금. 자, 그래서 average wage가 높아져. 그렇죠? average wage, 그러니까 국가에서 average wage를 높여주는 쪽으로 정책을 자꾸 해. 그러면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죠? 어떤 플러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생들에게는 돈이 돈이 잘 벌린다. 근데 또 그 가게 사장 일단은 지출이 높아지고.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영어로 써놓은 거 문제 푸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지문이에요. 됐습니까? average wage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겠죠. 대신에 물가는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루해하는 bored 형용사인 거 다 아실 거고요. boring 하고 더 이상 비교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완벽한 완전한 이란 뜻도 있고요. 얘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점수 하고 싶으면 complete score 뭐 하면 되겠죠. complete score. 오케이. mission completed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임무 완수 ED형 해서 mission completed 요거에서 ED를 붙인 거겠죠. 완성된 임무 mission completed complete. 그 다음에 이제 연애편지에 이런 거 많이 써요. You complete me 이러면서. 뭔 소릴까? You complete me. 그렇죠. 네가 있어서 내가 인간구실을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나중에 한번 써먹어. 여자친구한테 You complete me 이러면서. 뭐래? 이러면서 버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confident. 자신감? confidence. 뭐 인기가 별로 없긴 한데 저기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가끔씩 저 구석탱이에 바카스 옆에 confidence 이러면서 팝니다. 음료 이름인데 이름이 confidence야. 마시면 뭐가 생기나 봐.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아주 드물게 파는 데 있어. 요 지하 요 길 건너편 지하에 파는 것 같더라. 컨피던스. 맞습니까? 마시면 뭐 컨피던스 마시면 뭐가 생긴다고? 예, 일단 마치고 한 병씩 드시고 가세요. 됐습니까? Confidence. 오케이. 그래서 confident. 그러면 자신감 있게는 쉽죠? 자신감 있게는? Confidently 하면 되겠죠. He said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바로 밑에 있네요. 그렇죠. 바로 밑에 있는 가게 이름이 뭐예요? Convenience Store죠. Convenience Store. 그래서 줄여서 CS라고 하죠. CS. 됐습니까? 선생님 CU라고 안 합니까? 그거는 그 특정한 CS의 이름이 CU인 거고요. 됐습니까? Convenience Store 하면 편의점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편리하는 Convenient. 편리하게는 Tly 하면 되겠죠. Convenient. Confident, confidence, differ, to difference, difficult, difficulty. 지금 뭐뭐 짝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형용사 명사 짝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거 다 알지? Confident, confidence. Convenient, convenience. Different, difference. Difficult, difficulty. 네? 알겠습니까? 써줄까? 다른, 다름.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fficult, difficults 이런 거 없습니다. difficults는 무슨 difficults야? difficulty 어려운, 어려움.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 보니까 다음 장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형용사, 명사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유명하게 famously 부사죠. 유명한 famous 더 유명한 world famous. famous 이런 거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대신에 instead 무슨 시 어찌시죠. 오케이. He came instead of her. 자, instead는 그냥 외우는 것보단 뭐, 너 대신에는 뭐였더라. 그렇죠. 전체 다 of를 붙이죠. instead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대신에 라티스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보이는 visible. 아우 저 아이돌 멤버는 뭐가 좋다? 비주얼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아시죠? 됐습니까? 비주얼하고 관계 있는 말이죠. 됐습니까? 전부 다 view로부터 왔습니다. 동사 view. view, visible, invisible. 그래서 투명인간 Invisible Man 뭐 이렇게 해야죠. Spider-Man, Invisible Man, Visible Man. You are a Visible Man. 어? 투명 인간 뭐라고요? Invisible Man. 됐습니까? 오케이. Invisible 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도 알아야 되냐?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거. 됐습니까?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거. 활동적인 active. 그렇죠? 비활동적인 inactive. 됐습니까? 그러니까 instead의 반대말이 stead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instead는 그냥 단어고요. 얘는 visible에 i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든 거고요. 다음 중 나머지와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visible, invisible. happy, unhappy 하면 안 되겠죠. happy, unhappy.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대말 관계 잘. 자, 중3쯤 되면 이 반대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뭘 붙여서 반대말? possible, impossible 아시죠?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라 하면 돼요. 접두어 앞에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in이라든지 on이라든지 뭐 i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스, 그 다음에 뭐 앱 이런 것들이 앞에 붙어 있으면 반대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뭐 active, inactive, visible, invisible, vincible, invincible, edub 그 다음에 뭐 edub 같은 경우에는 edub, unedub, 뭐 happy, unhappy, lucky, unlucky, possible, impossible 그 다음에 like, disl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normal, abnormal 이런 거 normal이 뭐죠? normal 보통의 이란 뜻이죠. normal 그럼 보통이 아닌 하고 싶으면 abnormal 이렇게 됩니다. AB부터 abnormal usual unusual un 붙이죠. common, uncommon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건 누가 할 일? 잘 아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lucky, unlucky 보이네요. 바로 밑에 됐습니까? 반대말 가지고 또 뒤에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리언과 같은 멕시칸이죠. 멕시칸은 뜻이 몇 가지죠? 왜 두 가지죠? 스페인어 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공식 공용어는 스페니쉬입니다. 스페니쉬.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외국어 중에서 이제 좀 뭐 사람들 뭐 여러 나라에 내가 가서 이 나라도 가서 일하고 저 나라도 가서 일하는 만약에 그런 직장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일단 영어는 가장 기본일 거고요. 뭐 한 가지 언어를 더 배워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스페니쉬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미라든지 남미 거의 스페니쉬 쓰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니쉬 많이 쓰이고 뭐 프렌치도 프랑스어도 많이 쓰입니다. 뭐 캐나다라든지 뭐 스위스 유럽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멕시칸 뭐 멕시칸은 뭐 잘 알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된 nervous. nervous의 반대말은 뭐 여기 뭐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중에 relaxed 감정이니까 relaxed nervous relaxed 그 다음에 평화로운 peaceful 됐습니까? peaceful 평화롭게 peacefully 평화 peace 잘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인 political 됐습니까? 뭐 political problem 정치적 문제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파생어 일단 정치 또는 정 아 이렇게 써야 되죠 politics가 있습니다 politics 무슨 뜻일 것 같아? 아, 그렇죠 정치 또는 정치학 과목명 psychology처럼 과목명 political politics 그 다음에 파생어 politician 있죠 politician 뭘 것 같아 politician 그렇죠 정치인 뭐 정치가 politician 전부 다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만나게 될 단어들입니다 political politics he majors in politics 정치학 전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마도 probably maybe 뭐? likely perhaps 됐습니까? probably maybe maybe는 붙였어야지 부사죠. perhaps 오케이. 영영하고 있구나.
예. 예. 헤이, 안 하고 있구나. Probably. 아. 그럼 probably가 있으면은 probable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Probable. Probable의 뜻은 뭘 것 같아요? Probable. Probable. 가능성이 있는 이란 뜻이겠지 뭐. Possible 하고 같은 뜻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probably 같으면 possibly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게란 뜻이니까. 가능성 있게가 아마도 그는 가능성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게 집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도 집에 있을 것 같아 이 말인 거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전문적인 직업적인 professional 됐습니까? 그다음에 직업 profession. 잡만 맨날 직업 잡잡 잡만 하지 마시고 profession. professional. 그나저나 읽어볼까? Professor. Professor. 이건 뭐지? 교수? 교수죠. 됐습니까? Professor. 교수. 예, 이거 엑스맨에 나와서 아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아저씨가 무슨 무슨 프로페서 아니야? 엑스맨이 뭔지 잘 모릅니다. 히어로물 전 관심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 됐네요. Professional. 오케이. 프로페셔널 같은 말? 보케이셔널 할까 말까? 아 몰라도 되겠다.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뭐 보케이셔널과 같은 말이야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했을 테니까. 그렇죠? 같은 말 보케이셔널. 보케이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템? 레어템이죠. 그렇죠? 부사형은 뭐고? 레어리의 위치는? 레얼리의 위치는 문장 속에 레얼리 넣고 싶으면 어디 넣는다? 문장 속에 레얼리를 넣고 싶으면 어디다 넣어야 된다? 조비 뒤 일반 앞 낫 들어갈 위치 같은 예? 그렇죠. 같은 말 셀덤 하들리 레얼리 됐습니까? 빈도 부사였습니다. 오케이. 레어 레얼리 내 안에 not 들어있다 중에 하나였습니다. I rarely have Chinese food. 난 뭐 중국 음식 거의 먹지 않는다. 됐습니까? I seldom have Chinese food.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stressful. 아름다움이 많은 beautiful. 쓸모가 많은 useful.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는 Stressless. 됐습니까? Useless 아니었어? Useless. 쓸모없는. Useful, useless.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Unique. 뭐 Unique에서 UN 빼고 뭐 IQ, E가 발음도 힘들다. 반대말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얘는 유니크예요. 그런 애들 있다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빼고 IQUE 발음도 힘든데 어쨌든 얘는 그러면 그 뭐 흔한 이란 뜻인가? 아닙니다. 유니크.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의 whole. 전체적으로 holy. 예. Holy shit! 전체적으로 똥! 뭐 이런 얘기인가? 원래 holy shit 할 때 발음은 뭐 이걸걸? 이거 원래 성스러운 뭐 이런 뜻인데. 홀리 전체적으로 부사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란 뜻이 entire가 있습니다. entire. whole body.
뭐 바디로션 뭐 아토피 심할 때 홀 바디에 발라주세요. 인타이어 바디에 발라주세요. 전체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럼 인타이어가 있으면 인타이어가 홀리 같은 뜻 되고 싶으면 entirely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entirely 됐습니까? 다음 동사 하다시. 자, 동사 하다시를 뭐 일단 아까 전에 명사는 뭐 셀 수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하라 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뭐 반대말 부사형 어떻게 되는가, 혹시 형용사형과 부사형 같지 않은가 신경 쓸 게 좀 많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 단어가 어울리냐 이 단어가 어울리냐 할 때 요것들이 이 부분들을 잘 학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뭐 동사도 물론 반대말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3단 변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go 같은지 when,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동사 파트를 공부할 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씹다 chew죠. 그래서 씹는 껌을 보고 뭐라 그래요? chewing gum 이라고 그러죠. chewing gum의 chewing은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별거 다 짜보래. 그렇죠. 씹는 것을 위한 껌이니까 동명사겠죠. singing room 하고 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chew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다는 graduate. graduate는 그냥 외우지 말고 뭐뭐를 졸업하다 하고 싶을 땐 뭐였더라? 그렇죠. graduate from. 됐습니까? 그래서 graduate. 근데 graduate 뭐 graduate 문장초 이런 식으로, 뭐 graduate 원어초 이런 식으로 from, 아 graduate from 원어초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go 같은 애지 visit 같은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그냥 졸업하다야. visit은 무엇 무엇을 방문하다고, enter는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고,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던데, graduation 그냥 졸업하다야. 무엇 무엇을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졸업은 graduation. 뭐 graduation은 졸업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graduation speech 한번 볼까? graduation speech 졸업연설. 그 졸업연설이겠죠. 그렇습니까? 승빈이 이번에 한 다음에 graduation speech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요? 어. 어때? 한번 해봐. 싫어? 저 여기 짜져 있을게.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있으려고. 아, 싫어합니까? 그래서 너 친구도 안 데리고 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판단하다. judge. 근데 얘는 명사로서 아까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아까 law라는 거 할 때 했습니다. 판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연습하다. practice. 자, practice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괴롭히냐. practice가 뭐 연습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습이라는 뜻도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 무슨 뜻으로 만나게 되냐? 관습이란 뜻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관습. 자, 그러면 practice가 도대체 왜 연습이란 뜻과 관습이란 뜻을 모두 갖게 됐냐? 이거 둘 다 뭐랑 관계 있냐면 얘랑 관계 있는 거야. 얘랑 repetition과 관계 있는 거야. repetition이 뭔데? 반복. 그렇죠? 뭔가 계속 반복해서 잘하게 되는 걸 보고 연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 뭐 한국 사람들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해. 어? 미국 사람들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그렇죠? 그럼 그건 뭐야? 관습이고 풍습이 되는 거죠. 집단적인 어떤 반복된 행동을 보고 관습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관습이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예정이다. 오케이.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인 건 아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하다 prepare. 준비되어진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preparing이겠지 그러면. 맞습니까? prepare, 준비하다. 오케이. 명사형은 준비란 뜻의 명사형은
preparation. Preparation.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고로 넘어갑니다. 약간 차가운? A bit cold.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은? A little cold. Slightly cold. 반대말은 very, very, so. 익스트림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a little은 a bit의 반대, 아 같은 말로 나온 a little은 a little water 할 때 그 water a little 아닌 건 알죠? a little boy 할 때 a little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a little cold 살짝 차가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책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book 그 연구에 따르면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이런 식으로 according to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문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건데요. 어떤 사람이 글 쓰다가 according to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하는 말을 상대방이 좀 더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권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뭐뭐에 따르면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나 어디서 봤어. 권위 있는 뭔가 권위 있는 학자가 쓴 책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쓰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좀 더 무슨 글의 무슨 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설득력, 신빙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어구죠. 됐습니까? 그래서 글의 배열 같은 거 할 때 얘가 있으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According to. 그러니까 이런 걸 쓰고 나면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높아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 be worried about을 만난 문법 포커스 제목이 있었죠. 그쵸? 그 제목 이름이 뭐였더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됐습니까? be filled with, be shocked, be shocked at, be surprised at,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할 때 만났습니다. be worried about.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는 뭐였더라? be known to.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는 be known for.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는 be known as. 남의 얘기하고 있죠. 관광하러 오셨죠. 오케이. 모르겠으면 찾아서 봐라, 네 책에서. 그러니까 be worried about. 그 다음에 혼자서 by oneself. 같은 말은 alone. 그 다음에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스스로의 힘으로 without others help for oneself.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저절로 automatically 저절로 of itself. 네? 됐습니까? Okay, by oneself. Okay, 그 다음에 아마 뭐뭐일 거야. 자, 이거는 chances are that she's a doct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at이 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오겠다? 문장에 오겠죠. 그래서 그녀는 아마 의사일 거야. Chances are that she's a doctor. 됐습니까? 자, 이거는 왜 그런 뜻이 됐냐. 이 chance라는 뜻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기회죠. 그러면 기회는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at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that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마 that 이하의 사실이 맞을 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녀석은 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긴 글을 읽고 있는데 얘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게 뭐지 이릅니다.
기회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고 앉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외워야 되는 거죠. 아마 뭐뭐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뭐 같은 얘기하는 거야. Chances are that she is a doctor. Maybe she is a doctor. 똑같네. 됐습니까? Chances are that은 maybe와 같은 역할, probably하고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같은 말은 결국 뭐가 됐다? Probably 됐습니까? Chances are that 기회가 어쩌고저쩌고 막 열심히 해석합니다. 뭐 이 that은 뭘까? 막 문법적으로 막 분석하고 앉았습니다. 천지 쓸데없는 짓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한번 싹 비우는 거죠. 그렇습니까? 마음을 한번 싹 비우다. Clear one's mind.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었다. 과거시제 표현하면 I cleared my mind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때그때 그때 어울리는 소유격을 쓰란 말입니다. I cleared my m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me over to는 뭐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놀러 오는 느낌. 됐습니까? Come over to. Come over my home. 우리 집에 놀러 와. 됐습니까? 뭐 특별히 뭐 수고로서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가다 어딘가에 가다 라는 뜻. Come over. Come over to.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do me a favor? 그쵸? Can you do a favor for me? 됐습니까? Can you do a favor for me? 됐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것도 있었죠. Do me a favor.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1, 2, 3, 4, 5. 훔하고 what 왔네요. 사형식.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다 라는 뜻이죠.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help me? 하고 같은 표현. 자,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 대화 파트에는 뻔하게 뭐 하기? 오케이, 도움 요청하기. 됐습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됐습니까? 같은 말은 book. 됐습니까? Make a reservation. Book. 선생님, 저건 책 아닙니까? 점점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콩글리시로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뭐 한다? 부킹한다. 부킹 잘 된다. 우리 나이트클럽 부킹 잘 됩니다. 예약이 잘 돼? 이상한 얘기죠. 사용하는 부킹은 잘못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make a reservation 북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다. Make friends. 자, 여기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인도에 가서 친구 사귈 수 있어요? 그렇죠. 친구가 되려면 최소한 몇 명 필요하다? 아, 나는 안 셀 거야? 돼지들 소풍 갑니까? 소풍 가는데 도시락 주문하려고요. 우리 집 애가 4명이니까 도시락 4개. 나는 굶을 거야? 됐습니까? 뭔 얘기 하는지 지금 한참 생각하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친구가 되려면 나를 포함한 최소한 2명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보고 문법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상호복수.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한 표현을 보고 상호복수 표현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 인터넷에 상호복수 하면 막 쫙 나오겠죠. 악수하다. Shake hands. 됐습니까? 선물을 교환하다. Exchange. Gifts, presents.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상호복수 표현이라 한다. Make friends. 오케이. 뭐 그렇다고 또 뭐 사귀다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니까 뭐 친구는 알겠는데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데 사귀다가 뭔지 막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Make friends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하면 되겠죠. Put too much pressure on you? Don't 넣어야 되겠죠.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됐습니까? 그래서 pressure의 뜻은 압력이죠. 아이고. 그래서 동사형은 누르다죠. 누르다는 press죠. Press. 누르는 거에 반대말은 풀이죠. 됐습니까? 뭐 푸시도 될 수 있고 푸시도 누르는 거고요. 프레스도 누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pressure.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s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넣어도 되겠죠? 이거랑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s로 시작하는 그 단어 있죠? 여러분 맨날 쓰는 거. 그렇죠? 맨날 듣습니다. Don't put too much stress on m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의미적으로 같은 뜻은 뭐다? stress. 됐습니까? Don't put too much stress on me.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I become nervous. 됐습니까? 난 긴장하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당해 보이다. Stand tall. 키 큰 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스탠드 톨리도 아닙니다. 이거 어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거 stand tall. 됐습니까? 보니까 이거 내용이 아무래도 뭐 어떻게 자신감 난 nervous한데 어떻게 하면은 좀 confident 해질 수 있을까요? 고민이에요.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엉덩이에다가 팔을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스탠드 톨 해라 뭐 이런 내용 대화 파트에 나오지 않던가요 혹시? 다 까먹었습니까? 와우 와 초고속이 초고속 초고속 인터넷만 있는 게 아니라 초고속 망각도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잠깐 들르다 스탑 바이 됐습니까? 뭐 엄마가 이제 퇴근하기 전인 아빠한테 Can you stop by the mart and buy some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어디 잠깐 들러서 뭐 좀 사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수 있냐. What if you were God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What if you were God? 일 수도 있고 뭐 What if it rains tomorrow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if you were God은 문법적으로 어떤 표현? 가정법 과거죠. 만약 네가 현재 신이라면 어쩔 건데 불가능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What if it rains tomorrow? 의 뜻은 만약 내일 그렇죠 비가 내리면 어쩌지? 라는 무슨 문? 얘는 조건문이죠. 그렇습니까? 뭐 내가 너를 그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What if I hadn't met you the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6과 이건 5과인데 6과에서 이제 무슨 문법 하겠다? 가정법 등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what if 다음에 어떤 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조건문일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먼저 감정이네요. 감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예,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됐습니까? 불안해하지 마. Don't be nervous. Be relieved. 또는 be confident. 이러면 되겠죠.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렴. 뭐 이거 한꺼번에 간단한 문장으로 익히면 되겠다. Don't be nervous. Be confident.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렴. Don't be nervous. Be confident.
be confidence 써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네. 됐습니까? 어떤 시 와야 될 자리죠. be confident. 그 다음에 안도하는 relieved. 불안해하는 anxious. 뭐 nervous하고 동의어라는 거 anxious. 근데 anxious는 불안해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anxious는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 이게 감정이라는 게 좀 이제 슬슬 그냥 아주 낮은 단계의 단어 형용사는 그냥 happy, sad, hungry, full 이래서 뭔가 명확한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슬슬 좀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는데 be anxious about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be anxious about be anxious about은 막 뭐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엄청 갈구한다 뭐 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anxious 신난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관련 어휘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감정 하나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in indifferent라는 감정 형용사가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르지 않은 이런 거 아니고요. 무관심한 이란 뜻입니다. indifferent. 자, 감정 형용사가 고등 과정에서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글을 읽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고르라는 문제가 반드시 맞춰야 할 범위 안에 있는 문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 anxious 했다가 relieved 하는지 worried 하다가 confident 하게 되었는지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아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confident 하게 변하는지 아니면 뭐 shocked 했다가 relieved 하는지 뭐 비행기 타고 가는데 뭐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뭔 일이 생겨갖고 뭐 저쪽에 엔진에서 막 연기가 만다 그쵸? 막 anxious 하고 nervous 하고 그 너무 worried 하고 그쵸? terrified 하겠죠? 그쵸? terrified 하겠죠? 겁에 질린 terrified 하겠죠? 그러다가 뭐 어떤 뭐 기장이 잘 조치해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했으면 막판의 기분은 relieved 하겠죠? 그쵸? relaxed 하고 relieved relaxed는 좀 어색하고 relieved relaxed는 아 이런 느낌이고요 relieved는 휴 이런 느낌이고요 nervous는 이런 느낌이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indifferent는 뭐, 이것도 없앨까? indifferent는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indifferent.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낙서하는 거 좋아하잖아. 쓸데없는 낙서만 하지 말고, 감정 한번 그려보세요. 감정이라는 건 내가 그려보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그렇다고 막 실사처럼 막 그리고 있어 막 넓어스 막 그린다 막 한 시간씩 막 그려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 관련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만드는 접미사가 나오네. 제가 예상한 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됐습니까? 반대말인 거 없네. 어쨌든 명사 형용사는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직업 profession 직업적인 professional al 붙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 person 개인적인 personal 그래서 여러분들 PC 알죠 PC 그렇죠 이거 뭐의 줄임말이다 컴퓨터 됐습니까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computer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personal의 반대말은 뭐지 public이겠죠 private도 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personal의 같은 말이 private이 될 수도 있고 반대말은 public이다. 됐습니까? 네, 요즘 지인이 표현 you look indifferent these days. 응. you look indifferent. 나 명사 형용사 계속 나갑니다. 전통 네. tradition 전통적인 네. traditional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트레디셔널 하면 그건 뭐 어떤 동네 프랙티컬 아니 뭐야 프랙티스풀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뭔 소리냐 이런 분위기네요. 마술 매직 마법의 매지컬.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L 붙은 애들 쭉 바꿔요. FUL 붙습니다. 뭐가 많이 있는 이란 그런 느낌입니다. 뭐가 많이 있는 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stressful, 주의 깊은 careful, 성공한 successful, 쓸모가 많은 useful, 스트레스가 없는 stressless, 그렇죠. 부주의한 careless. 오케이. 이거 successless 아닙니다. 반대말은 알 텐데. failed죠. 됐습니까? 실패한 failed. 그 다음에 뭐야? 뭐야? 꺼져. 그 다음에 얘는 useless죠. useless. 오케이. use 얘를 이제 쓸모라는 뜻일 때 명사니까 이때는 use라고 읽어야 된다 했어. use가 아니고 use라고 읽으면 동사 된다 했습니다. use. 그래서 얘는 useful이 아니고 useful. useful. useless. 그런 것들 있고요. 반대말도 알긴 알아둬야 될 것 같아. 근데 반대말 맞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돌아오다. Come back to 같은 말은 Come back 같은 말은 Return. Return은 돌아가다도 되고 무엇 무엇을 돌려주다도 되니까 Change 같은 애네 Hurt 같은 애네 자동사,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집에 있어야만 한다. 뭔가 의무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넌 집에 있어야만 해. You have to stay home. 내가 돌아올 때까지 until I come back.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Until when do I have to stay home? 이죠? 내가 이걸 자꾸 왜 하고 있을까? 오케이. 내가 돌아오는 거 언제 일이야? 꽤 버르장머리 없는 짓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방금 얘기한 거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무엇의 무슨 절에서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Until when do I have to stay home? You have to stay home until I come back.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 맞죠? 버르장머리 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둘르다 뭐 come over to 뭐 그렇게 중요한 수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 오케이. 누구는 너는 뭐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우리 집에 들르는 거 어떻겠니? 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why don't you 썼으니까 동사 원형이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after school? 됐습니까? 뭐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는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간단한 거 뭐 이렇게 쓸데없이 하지 말고 Come over to my house after school 이렇게 해도 되죠 명령문. 됐습니까? 뭐 you should 뭐 How about coming? 안 하겠다 해놓고 다 해버렸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중1들도 요런 거 하고 있거든요. 비슷하잖아 보면. 그쵸? 중1들 요거 하면서 이제 야 이거 왜 안 오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선생님 말입니다. 그쵸? 왜 안 오는 걸까 궁금해서 묻는 거지. 어떤 애는 맞다 그러고 어떤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뭐 그러고들 놀고 있습니다 중1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세상에 없던 것을 떠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come up with. 됐습니까? Come up with은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냐? Invent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Come up with. 근데 이제 Come up with은 보통 어떤 아이디어랑 같이 쓰이고요. Invent는 어떤 thing일 때 invent를 쓰죠. 어떤 사물을 세상에 없던 사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보통 뭐 invent 이 동사를 쓰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come up with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solution이 나오고 있죠. solution, 해결책은. 해결책은 아이디어죠. 그들은 마침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찾아냈다. 됐습니까? 후치 수식이 있죠. 후치 수식. 그렇죠. 후치 수식이 뭔데? 됐습니까? 그래서 they finally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대한 해결책 이런 식으로 a solution to 쓴다는 거. 전치사 to. 뭐 solution of도 아니고 solution for도 아니고 a solution to. A solution to. A solution to the problem. 그래서 이런 건 a solution to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익혀놓으면 나중에 a solution 뭐지? 할 때 생각나겠죠. a solution to the problem이야. Okay. They finally came up with a solution to the problem. When would 윤석열 come up with the solution to the 청와대 문제?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궁금할 수 있겠죠. 네. 뭐 남말 아닌데 됐습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다음 박지어진 단어의 관계와 보기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됐습니까? 그래서 숙제죠. 막 풀라 그러고 앉아있네. 됐습니까? 일단 워워 좀 해줘. 오케이. 뭐 생각해보라고 할 만한 거 없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 번외 문제 이것도 풀고요. 또 다른 문제 여기다가 컨티던스 하고 여기다 뭘 쓰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어쩌고 저쩌고 great idea. 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 여기다가 칠할 거는 눈치챘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alize my dream 이란 표현이 뭘까라는 거. 선생님 전에 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 가능성이 높긴 한데 realize의 뜻이 뭐 하다란 뜻도 있고 뭐 하다란 뜻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realize의 형용사형은 뭘까요? 어떤 시 형태는 real이고요. 부사형은 real이겠죠. 됐습니까? realize my dream. 그 다음에 뭐 이 외에는 너무 뻔해서 뭐 굳이 안 알아봐도 되겠다. 오케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쓰는 형태가 어떤 단어의 형태가 빼박 하나밖에 안 돼. 그쵸. 이, 여기에 뭔가 써야 되는데, 얘가 그 형태가 되어야 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여기에 답이 막,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뭐, 또 저게 될 수도 있고, 많은데, 왜 자꾸 넌 튀어나오고 있어. 이 답을 한 개로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말이 이 뒤에 어딘가에 있죠. 맞죠? 네. 얘가 있네. 얘가 있으니까 얘는 뭐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변형 형태 중에서 그거밖에 안 되겠네라는 감이 딱 오시죠? 그죠? 딘? 감이 왔어? 응. 준비도 왔지? 응. 오케이. 어피니언하고 팩트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그쵸? 네. 뭐하고 뭐를 구분해야 된다고? 의견과 사실. 됐습니까? 의견과 사실. 오케이. 그래서 뭐 딸기 주스는 맛있다. 사실이죠. 의견이죠. 의견이죠. 딸기 주스는 맛있다. 그렇죠. 의견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의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과학으로서는 그게 사실이죠. 됐습니까? 저 careful though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걱정하기. 이거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막 뭐 스쳐 지나가는 거 뭐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앞에서 그리고 단어 할 때 했던 거 중에. Be worried about. 그렇죠. 그럼 걱정하는 사람 표정이 이러고 있겠지. Nervous 하고 또 anxious 하고 그렇겠죠. Stressful 하겠죠. Stressful한 situation 때문에 뭐 nervous 하고. 그래서 막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한테 나 뭐라고 얘기하겠어? 자꾸 나한테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됐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릴렉스드까지 가면 너무 푹 퍼진 느낌이에요. 릴리브드 정도까지 가주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뭐뭐가 걱정돼. Be worried about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Okay, I'm anxious about. 됐습니까? I'm nervous about.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Anxious. 됐습니까? 또는 뭐 nervous. Concerned. Concerned. 어떤 걱정하는 일이죠. I'm concerned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지금 이제 worried하고 비슷한 동의어 또는 유의어, 유사한 뜻을 가진 말. 반대말은 relieved 또는 relaxed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의미. Stressless 뭐 이런 것도 반대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about 뒤에는 뭐 빼곤 다 한다. abou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겁만든 거 빼고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애들 it 할 수 있는 뭐 템이 될 때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쨌든 됐습니까? Okay, I'm worried about that은 안 쓰겠죠. 대신에 그렇다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걱정한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I'm worried that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about 빼버리고 됐습니까? I'm worried that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얘기 나오네요. about 대신에 뭐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that이죠. 됐습니까? that이 오면 I'm worried that 다음에 누가 다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이 워낙 그런 거 잘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걱정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고 그렇죠? empathize 하고 됐습니까? sympathize 하고 sympathize 되고 그 다음에 위로해줄 때 make him relieved 할 때 make her relieved 할 때는 일단 don't worry about it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 또는 뭐 I know how you feel 그렇죠? I know how you feel 이걸까 일단 뭐 3, 4 더 있긴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I know how you feel 이걸 1번일까 2번일까 how 그렇죠 2번이죠 됐습니까? 그 말은 뭐는 없다 그렇죠. I know the way how you feel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대신에 얘 대신 뭘 쓸 수 있다? The way를 쓸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I don't know면 그때는 의문사입니다. I don't know how you feel은 I don't know 더하기 how do you feel이기 때문에 난 네 기분이 어떤지를 모르겠다 했으면 이건 의문사야. 왜냐하면 I don't know 더하기 how do you feel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지금 알겠다 그랬어 그렇죠? 그럼 이건 궁금한 게 아니니까 의문사가 아닌 거고 관계사가 되는 거죠.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know the way you feel. 난 네가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 난 네 기분 알아 라는 표현입니다. I know how you feel. 됐습니까? Don't worry about it. 뭐, I know how you feel. 또는 뭐 don't be concerned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Don't be anxious. Don't be nervous. 또는 뭐 be relieved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 표현 더하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탤런트를 콩글리시로는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고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건 콩글리시고 탤런트의 뜻은 뭐다? 재능이란 뜻이고 같은 말은 gifts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very talented. she is very gifted. 한 뭔 소리 한 거예요? 그것도 매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방금. 됐습니까? gifted. 재능이 있는. talented. 재능이 있는. 됐습니까? talent는 재능이란 뜻이다. okay, TV에 하는 뭐 되게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TV에 뭐 일요일인가 토요일날 SBS 하는 탤런트 쇼의 이름은? 지금은 안 하죠. 옛날에 한참 많이 했었던 탤런트 쇼 있잖아. 서프라이즈가 탤런트 쇼입니까? 서프라이즈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던데 옛날에 강호동이 진행하던 거. 강호동이 진행하던 탤런트 쇼. 어? 지금 요즘 안 하죠. 끝났죠? 예? 그렇죠. 스타킹.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탤런쇼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탤런쇼가 뭔지를 지금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 탤런트쇼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탤런트쇼 나가서 뭐 하려고? 그레듀에이션 스피치? 오케이. Okay, 그래서 승빈이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I'm worried about the talent show. 됐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are you anxious about? What are you nervous abou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ncerned about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는 할아버지 건강에 걱정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도 할 수 있다? I'm concerned about my grandfather's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 하나 나오는데요. 일단 I can't stop thinking about이죠. I can't stop thinking about. 뭐 무슨 소리 해석하면 못해죠. 그렇죠. 뭐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계속 그 생각 난다. 됐습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은 뭐 계속 게임 생각한다 이런 거 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거 걱정이 돼서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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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라고 계속 생각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컨테스트 같은 말 뭐였더라? 컴피티션. 됐습니까? I can't stop thinking about cooking contest. 근데 이제 이 I can't stop thinking abou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걱정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무척 좋아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애 편지에 뭐라고 써놨다?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이랬다. 그건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난 맨날 네 생각만 나. 내 꿈꿔? 이러면서. 맞습니까? 그런 건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인 거고요. 이거는 대상이 요리 대회잖아. 맞습니까? 요리 대회한테 그렇죠?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맞습니까? 이건 걱정한다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탑은 누구처럼? 그렇죠. 여기에 스탑 뒤에 투두도 올 수 있지만 그건 why에 대한 대답이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 했어. 그래서 뭐 can't stop to think는 안 되겠죠. I can't stop to think about 하면 나는 뭐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다 라는 이상한 뜻이 되니까 뭐 그 정도는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할 때 어떤 식으로 얘를 이용하면 what if를 사용하면 여기에 I make a mistake는 좋은 일인 거야 나쁜 일인 거야. 그래서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what if I broke 뭐 what if I break the window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창문을 깨면 what if I lost what if I lose your credit card 됐습니까? 엄마한테 뭐 카드 빌리면서 아씨 이거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뒤지게 툭툭 두드려 맞을 텐데 what if I lose your credit card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표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if 뒤에 뭘 넣는다? 안 좋은
상황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걱정할 수 있, 걱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뭐, what if there is a tiger in my hous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학교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What if there is a tiger in my house?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집 호랑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됐습니까? 별 걱정 다 하시네. 오케이. 관의 망상증이라고 하면 되겠네. 우리 집 호랑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나 운동에 걱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하는 표현하고 있죠. 스포츠 잘 못한다고. 그랬더니 니 기분 알아. 하지마. 이거 땀 흘려? 아니면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땀 흘리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즐겨봐라 라고 충고를 안 하네. 나 같으면 한번 즐겨봐라 라고 충고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라고 충고했어? 즐기려고 노력을 해라! 노력해 이 자식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충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to enjoy 말고 뭘 넣는 게 좋겠다? Try enjoying it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즐겨봐. 됐습니까? 한번 즐기려고 해봐. 됐습니까? 한번 해봐. 이 느낌이지. 야, 새끼 열심히 안 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enjoying it으로 오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 운동에 걱정된다. I'm worried about sports day. I'm not good at sports. 그랬더니 네 기분 알아? Feel but try enjoying it. 한번 즐겨봐라. It은 뭐 되시웠어요? Sports day를 잡아왔죠. 그러니까, but try enjoying sports day. 운동회 한번 즐겨보렴. 뭐 잘하고 못하고 경쟁 뭐 어떤 너무 컴페티션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다같이 노는 자리라고 생각해보렴.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I'm worried about 자리에 바깥 끼우고 싶어. 그러면 뭐? I'm concerned about. 또? I'm으로 갔어? 어, I'm으로 계속 가. I'm anxious about.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도? 피식피식거리고만 있지 말고 보고라도 해. I can't stop thinking about sports day. I can't stop thinking about sports day. 해놓고 만약에 뒤에 붙는 말이 I'm good at sports면 그거는 걱정하는 게 아니게 돼버린다고 그 뜻은. 그래서 근데 뒤에 I'm not good at sports가 있기 때문에 I can't stop thinking about sports day는 걱정하는 게 된 거야. 또 뭐가 가능하죠? I'm nervous about. Okay. 또! What if 쓸래? What if 쓰면 좀 어려울 텐데. What if I come, 뭐, what if I lose the race? 하든지, 뭐, I, what if I come in the race last?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내가 꼴찌로 달리기 경주대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Okay. What if I make a mistake at on the sports day? 하면 되겠네요. What if I make a mistake on the sports day? I'm not good at sports.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What if 다음에는 안 좋은 상황을 넣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요거 뭐 be good for 아니라는 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I'm not good for 하면 안 되겠다. I'm not good at 뭐 not good이니까 한 단어로 하면 bad not poor. I'm poor at sports. I'm bad at sports. 못하는 거 표현하는 거. I can't. I'm not all 하자. I'm not a good sportsma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m not a good sportsman. 오케이.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도 되겠죠. Don't be worried about it. 됐습니까? Hey, I know how you feel. 뭐 여기 how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relieved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화들 쭉 살펴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반갑죠. 그렇죠. The test was pretty. 됐습니까? The test was pretty 이렇게 끝났으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Q로 시작하는 거, F로 시작하는 거 같은 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F요? 예, F로 시작하는 거 최근에. F로 시작하는 거 가르쳐준 건 두 번 가르쳐줬어. 그래서 아마 기억 안 날 거야. 그럼 이번에 하면서 가르쳐주면. 그쵸? 세 번째니까. 다섯 번 남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의무 부인하기. 그러니까 의무 부인하기는 할 필요 없다네요. 됐습니까? Don't have to. Don't have to. Don't need to. Don't need to do. Need not do. Need not do. She needs not 하면 안 되는 이유. Need not이 조동사다. 다 알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 학교에서 need not도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안 가르쳐 줬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you don't have to가 기본 표현인데 you don't need to, you need not to. 오케이. 뭐, 참고로 she 같은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 She need not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there is no need to 뭐 go there 이런 거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럼 이제 need의 품사가 바뀌었죠? 네. 지금 여기에 있는 need, 얘는 조동사니까 얘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동사죠. 동사 여기 need는. 근데 여기 there is no need 할 때 need는 명사죠? 그렇죠? 그 뒤에 붙는 to 부정사는 그 무슨 정법으로 붙어 있겠다?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어떤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뭐 문법적으로 뭐 굳이 뭐 살펴는 봤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팔 필요는 없고요. There's no need to go there. 거기 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필요성이 없다. 갈 필요성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돈에 붙은 뭐 별 거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don't have to sit in your seat 라고 하고 있죠. 꼭 네 자리에 앉을 필요는 없어 라고 하고 있죠. 네 자리 말고 마음에 드는 딴 자리 있으면 거기 가서 앉아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너는 꼭 네 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Have to sit in your seat. 됐습니까? 얘는 sit, 얘는 seat. seat의 뜻은 좌석이라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앉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change 같지 않죠. hurt 같지 않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SET, SEAT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형식 동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SIT, SEAT은 1형식 동사인 거죠.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 sit on the chair. 오케이. 그래서 앉으세요 라는 표현은 sit down 이라고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sit yoursel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sit yourself on the chair 해도 sit on the chair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sit yourself 하면 앉히라 그랬는데 네 자신을 앉히라고 했으니까 앉으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죠.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Need to be so nervous, so anxious. You don't need to be so worried.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예, 1번일까? 2번일까? 그렇죠. 관계사죠. 왜냐하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난 그것 때문에 네 자신을 blame 할 필요가 no need 하다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번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for the thing that happened 됐습니까? the thing which happened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어난 일 때 요렇게 끊을 요 안에서 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긴 한데 뭐 이렇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발생한 일 때문에 네 자신을 뭐 자책할 필요는 없다. There is no need to blame yourself for what happened.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do 이거를 이 버전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다? You don't need to blame yourself for what happene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ou don't need to be so nervous를 이 버전으로 바꾸면 to be so nervous가 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ere is no need to sit on in your seat가 될 거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다 그랬다?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 뭐. 셋이서 대화하네요. What don't I have to do on stress-free day? 오케이, 얘가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이다 이런 얘기 하겠죠? What don't I have to do? What don't I have to do on stress-free day? You don't have to clean the classroom. You don't have to come to school by 8:30.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없는 날 뭘 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그랬더니 교실 청소할 필요 없고 학교에 8시 반까지 올 필요도 없다.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I wish it was stress-free day. 그렇죠? I wish it was Christmas. 뭐 이런 노래 우리가 불렀던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치? I wish it 원래 문법적으로 하면 I wish it was Christmas는 원래는 문법적으로 좀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I wish it were Christmas 해야 되는데 봐준다 했죠 요즘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날 내가 뭘 할 필요 없을까? What don't I have to do on stress-free day? 했더니 교실 청소할 필요 없다? In the classroom. 학교에 8시 반까지 올 필요 없다? Come to school by 8:30. 됐습니까? 언제 언제까지는 by도 있고 until도 있는데 by를 쓸 때는 이때까지 동작 완료하시고 됐습니까? until을 쓰면 이때까지 그 동작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동작 완료를 하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by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는 행동을 완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과냐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하냐 미만이냐 이 차이란 말이야. 그 시간에 넘쳐도 되느냐 넘치면 안 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조동사 쓰고 싶어. 조동사 조동사 쓰면 you 조동사 쓰고 싶다 그랬는데 you need not clea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이시 뭐 대신 왔냐 이런 거는 뭐 초등학교 5학년 문제죠? 아닌가? 자, 그래서 대화문 빈칸 채우기 7분 남았네? 오케이. 애매하죠? 자,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수업까지 해야 될 클래스 카드 숙제는 뭐가 됐다? 그렇죠. 됐습니까? 어? 네. 단어 3종 세트, 그 다음에 네. 문장 세트 중에 대화.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많아? 울지 말고 어차피 시험 기간이잖아. 됐습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이 맞잖아. 아니야? 40일 전인데? 40일 전에 있는데? 39일 전이다 이제. 어제 40일 전이었어. 네, 추석 언제 해요? 다음 주다. 다음 주 금요일? 네. 오~ 예! 하고 나서죠. 어, 오늘 보강해야 되겠지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죠? 시험 기간에 하루 빠지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데. 맞습니까? 헤이, 이제 뒤에 누워 있으면 다 알려봐. 헤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